열광하거나 혐오하거나 현실 정치를 대할 때 사람들이 흔히 취하는 극단적 감정입니다. 온갖 미사여구 그리고 도덕적으로 과잉한 담론을 제거하고 나면 결국 정치는 적과 동지를 가르는 선명한 전선 위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죠. 이런 강력한 에너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대의명분을 위한 희생을 가능하게 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공존을 불가능하게 할 만큼 상처와 피해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찾아드는 건 종종 허무주의와 냉소인 경우가 많죠. 대선을 맞아 서서히 진용을 갖추고 있는 우리 공당의 대표 정치인들께 바라건대 2021년 그리고 2022년에 우리 민주주의 정치는 어떤 시민적 감성과 마주하고 있을지, 냉소로 넘어 혐오를 지나 열광과는 또 다른 희망의 에너지를 만들 방안은 무엇일지 곰곰이 짚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저녁 7시 2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정준이었습니다. 이것도 지나치게 구태의연한 표현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나이가 벼슬이냐라는 말이 있죠. 오로지 나이로만 상대를 제압하려 할 때 터뜨리는 볼멘 소리입니다. 요즘 여기저기 전가의 보도처럼 쓰이는 이른바 공정이란 잣대로 이야기해보면 나이가 벼슬이 아니어야 하는 건 생물학적 나이에 많고 적은과는 또 무관한 일이겠죠. 물론 지금까지의 벼슬아치 노릇은 압도적으로 윗세대의 전유물이었음을 분명히 해야겠지만 말입니다. 정치를 포함한 세상이 바뀌는 건 시간적으로 필연입니다. 하지만 정치를 통해 세상을 바꾸어내는 건 필연도 아니고 나이와 시간의 문제만도 아니죠. 부디 많은 청년들이 나서서 중장년과 노년들을 북돋아 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바꿔내시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정준이었습니다. 제 아무리 온라인을 통해 초국가족 교류가 일어나는 세상이라고 해도 우리들 각각의 생활과 인식 범위는 기껏해야 자신의 집과 직장 사이를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스스로는 잘 알지 못하고 의도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종종 우리 삶이 결정되곤 한다는 사실 망각하게 되죠. 바야흐로 우리를 둘러싼 세계가 급격히 변모하고 거대 국가들 사이의 새로운 협력과 갈등이 도사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실로 격세지감을 느끼게 할 수준으로 대한민국이 그런 세계 변화 속의 주요 변수로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건 그만큼 더 큰 시야와 책임감 그리고 현명함을 요구받고 있다는 말이겠죠. 여전히 자신만의 소환국에 안주하고 하잘 것 없는 이익에 치중하기 일쑤인 우리 정치와 언론 일각에게도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정준이었습니다. 백신 접종 의향을 가진 분들이 말하는 이유로 가장 높은 순위를 보인 게 내 가족의 감염을 막고 집단 면역에 기여하겠다라고 응답했다는 건 내 안전도 이상으로 주변 사람과 사회적 안전이 중요하고 사회가 안전해야 나의 안전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장 많았다는 거죠. 이건 코로나19 초기였던 작년 이맘때 진행된 시사인의 조사에서 마스크 쓰기 등 방역 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이유로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한 고려를 꼽은 것과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설문조사의 특성상 바람직한 대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이렇게 남을 배려하고 사회 전반을 생각하는 성찰적이고 자발적이고 참여적인 시민성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 질서를 고민하는 이들에게 많은 힌트를 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정준이었습니다. 일반인들의 정보 접근성이 비약적으로 강화된 시대입니다. 언론사가 자신이 구독하는 외국 뉴스 통신 기사 몇 개 적당히 엮어서 짐짓 자기 혼자만 그 사실을 아는 척하던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뜻이 있는 사람들은 직접 정보의 원천을 찾아가고 심지어 일선 기자들보다도 외국 현지 사정에 능통한 사람들 많습니다. 언론이 자의적인 기준으로 혹은 또는 모종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이끌려 보잘것없는 해외 순방 성과를 잔뜩 추켜세우든 또는 반대로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동시에 침묵하든 이것 한 가지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언론이 제공하는 현실을 벗어나서 자기 나름의 현실을 찾아가는 사람이 늘어갈 거라는 사실 말이죠. 과연 이게 누구에게 얼마나 좋을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정준이었습니다.